중대본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인천에서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에 이어 서구청에서도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미화 용역업체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평구청 공무원 한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A씨는 전수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 증상이 나타나 다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평구청 누적 확진자는 17일 오전 11시 기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부평구에 이어 서구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서구청 공무원 B씨는 부평구청 공무원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서구청은 B씨가 근무하는 부서를 폐쇄하고 같은 부서 직원 26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수구 미화 용역업체와 관련해선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추가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미추홀구 건강기능식품업체와 관련해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인천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96%,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8.4%입니다. 인천시는 임시선별진료소 10곳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16일 하루 동안 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